그런 말이 있잖아요. 가장 재밌게 본 작품은 기대 안 하고 본 작품? 없는 작품은 기대하고 본 작품. 자, 그래서 막 배우분들 여기 나와서, 재밌게 봐주세요. 기대해주세요. 그러면, 저런 말 해도 되나? 기대하면 안 되는데. 네, 그러니까 저는 그냥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. 편안하게, 그냥 어떤, 어떤 머금맘 없이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김일 씨가 나오시는데 기대 안 하기는 쉽지 않아요? 아니, 근데 그것만 확실해. 우리 뭐 작가 선생님, 감독님, 우리 배우분들, 우리 여건상 우리 네 사람만 나왔지만, 뭐, 김새벽 씨, 옥자연 씨, 또 진경 씨, 정말 한 사람 한 사람, 왜 이렇게들 열심히 한 건지, 예전에는 우리, 제 기억에는 배우들이 그냥 대사 외우기 급급하고 그냥 하고 처리하고 가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요즘은 그걸 뛰어넘은 뭐가 계기가 있었는지요. 달라졌어요. 그리고 같은 배우가 보더라도 왠지 그 스크린에서 봤던 그 옛날에 그 헐리우드 배우들이 마치 튀어나와서 내 앞에 있듯이 이 캐릭터인가? 실제 김새벽인가? 뭐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정말 메소드 연기를 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보는 쾌감이 그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네, 약속드립니다. 네.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.